아 잠깐만요. 어, 설마.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대박 나와. 야 기본적으로 저 팬티 저 밴드가 안 접힌다는 거 리스펙트 합니다. 그 진짜로. 이거는 나도 진짜로. 저기 왜 저렇게 창문이 아, 집 같지 저기? 4.6도. 다행히 눈은 안 오네. 한라산을 제가 한라산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설산을 등산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그 예전에 샤이니 민호 군이랑 같이 한라산을 등산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. 이제 설산 경치도 너무 이쁘고 아, 또 이번에도 같이 또 한번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오. 오. 우와. 와, 싱싱해. 살아있네. 예. 우와. 손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살아있어가지고. 와, 이거 쉽지 않을 텐데. 전복 닦으시려고 칫솔로 닦아야 되거든. 그죠. 야 힘도 좋아. 오씨. 떨어지네. 아니 근데 이거 뭐 하려고? 잡았네. 버터구이 하시나? 전복죽. 네. 라면도 있잖아. 근데 라면은 뭐 싸갈 순 없으니까. 깨끗하게. 야, 영양 한번 다 날라가겠다. 굳이 저렇게까지 나눠도 되는데, 왜 이렇게 파이트 넘치게 나오시네. 전복 세공. 아우, 하얀색이 됐어, 하얀색. 하얀색이네. 와, 힘 진짜 센가 보다. 저 손 조심해야 돼요. 어우,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잘 안 떨어지는 거야. 찔기다 이거. 와 나 죽겠다. 너무 설레더라고요. 저렇게 찔긴 거 먹으면 진짜 좋아지겠지 건강. 어 진짜 죽 만드는 거 맞나 봐. 맛있겠다. 죽이다 죽. 맞네. 죽이네. 아닌데? 어? 볶음밥인가? 내장을 터뜨려서 아~ 저 이제 그 밥을 만들려고. 전복 비빔밥. 네, 네. 아 주먹밥인가 봐. 배우신 거예요, 그러면? 아니, 그냥 제가 그냥. 아, 그냥, 근데... 그냥 즉흥적으로? 어, 네. 너무 맛있겠다, 색깔 봐. 와. 저거 그냥 김에만 싸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아우! 이야. 한 손. 힘자랑 너무한다. 네? 달걀 깨는 게 무슨 힘자랑이에요? 달걀 깨는 게 무슨. 저는 어제 쑤셔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어, 계란은 왜 풀지? 계란 말이를 하려고. 야 요리학원 다시 보람이 있네. 오 잘한다. 맞네. 오 잘하시네. 되게 잘한다. 동그란 패스가 하기 쉽지 않거든. 어머머. 모양 잡기가 어렵죠. 맛있겠다. 아, 잘 붙였네. 와.
어터이 좋아요. 어, 김 쌌어, 김 쌌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어? 뭐야? 어머. 어, 밥 되게 맛있게 생겼다. 저거 안 말릴 텐데. 쉽지 않더라고요, 저게. 대박이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진짜 대박이다. 저거 이제 세 줄을 혼자 다 먹겠다는. 설마 갖고 오거나 하진 않았겠지? 어? 야, 근데 요리 진짜 잘한다. 어, 너무 맛있겠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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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! 야, 저 위에 버터구이 얹어. 저 김밥은 한 5만 원쯤 하겠네요. 그렇지, 그 정도 얼마나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죠? 아, 식사 못 하셨나 봐요. 오늘 왜 그러세요? 나 왜 이러지? 제가 손질했었던 전복 요리 중에 가위 최고라고. 아, 정말. 잘한다. 저는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서울에서 산 거는 약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제 시장에서 산 거는 두께가 요만해요. 진짜 입속에서 씹히는 그 질감이 달라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일단은